진짜 많이 떨렸어요, 진짜.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오늘 정혁이 학생이 클래식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교수님이 또 줄리어드에도 계셨고 또 쇼팽 콩쿨 심사위원으로도 2005년도에 정말 저에게는 너무 우상 같으신 분입니다. 정말 대가한테 레슨을 받았다는 게 또 사실 안 믿기고 실감이 안 납니다. 사실은 쇼팽 콩쿨 심사위원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거의 없을 텐데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아, 좀 많이 모자란데. 아, 뭐 어차피 풀 영상으로 올라가기로 한 거. 네. 사실 쇼팽이 굉장히 저한테도 어렵고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배운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한 시간 가량의 시간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연주 잘 들었어요. 이건 뭐 그냥 가르치지 말고 레슨 하지 말고 그냥 2, 3악장도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상황이 지금 마스터 클래스가 돼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저 이준석 오케스트라도 아주 상당히 잘 훌륭하게 연주를 해줬고 서포트를 잘 해줬고 이제 반주를 하면서 이 협주곡을 반주하면서 아마 가장 어려운 게 피아노 콘체르토를 반주하는 게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악기 같으면 이제 음색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이 뭐야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하면서 이 솔로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뭐 다른 악기들의 음색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그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이 참 피아노 이 콘체르토를 피아노로 반주한다는 게 이게 자칫하면 소리가 섞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뭘 치는지를 모를 수가 있는데 아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서포트를 잘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그런 역할을 아주 이준석 오케스트라가 오늘 아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오늘 연주가 두 사람의 연주가 아주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뭐 이런 면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보다는 아마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쇼팽의 곡을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원칙적인 것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쇼팽의 제자들이 이 책을 전공자들을 위해서 그 책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어느 카메라에 대면 이게 좀 클로즈업이 될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제목이 쇼팽 피아니스트 앤 티처 as seen by his pupil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보여진 피아니스트이자 선생님으로서의 쇼팽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이게 기쁘게도 한국말로 번역이 된 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쇼팽이 자기들을 가르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서 쇼팽 자기의 곡을 해석했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기의 곡이 어떻게 연주되기를 원했으며 그리고 피아노가 이제 말하자면 이 피아니즘의 모든 것들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기교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 아주 잘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자들이라면 필히 이 책에 담겨진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면 그러면 쇼팽의 해석이 어떻게 그 쇼팽이라는 사람 자신이 의도했던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어떻게 기교를 습득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쇼팽의 제자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이 책으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오늘 정혁이 학생이 친 내용과 이제 많이 뭐랄까 해석하는 이 곡을 쇼팽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저 책에서도 마치 공유 많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주 즐겁게 들었고, 그리고 나도 몇 군데에서는 아주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쇼팽이 가장 중점을 두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라고 하자면은, 이제 이 소프라노, 아주 좋은 소프라노가 노래를 하는 그런 벨칸토 창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벨칸토 창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벨칸토라는 말이 그 이태리 오페라에서 말 그대로 벨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아름다운 칸토 노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걸 직역을 하자면, 근데 그 벨칸토 창법을 이해를 하자면은 이제 뭐 벨리니나 아니면 로시니나 이런 이 이태리 오페라 작곡가들이 주로 이 아리아나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레시타티브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포르티시모고 아무리 피아니시모라 하더라도 그게 아주 순수한 그런 이 정제된 소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쇼팽은 제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르티시모라고 해도 그게 싱잉 퀄리티가 있어야 될 거고, 결코 이렇게 좀 푹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피아니스모라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소프트 페달에 의존해서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나는 게 아니고 피아니스모 안에서도 가사의 전달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벨칸토 창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레가토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성악가가 레가토를 표현을 할 때 그렇다고 해서 가사에 담겨진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 표현이 된다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아니시모에서도 가사의 전달이 확실히 되면서, 그러면서 괜히 이렇게 볼륨만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넓혀진 그런 소위 말해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는 파그너나 말러나 이런 데서 쓰여지는 그런 발성법이 아닌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뽑아내는 그런 선율, 그런 음색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포르티시모도 어떤 빠른 터치에 의한 이런 타격이랄까, 이게 아니고 정말 팔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이렇게 눌러서 치는 그런 소스테노토가 포르티시모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음에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판출하고 그 오케스트라의 화음 위에 땀 띠라라라 이렇게 강렬하게 나오는 포르티시모로 시작이 되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너무 고음 음역에서 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러니까 왼손은 여기에 있고 오른손은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강조될 게 아니고 좀 더 그게 이렇게 왼손으로 치는 이 포르티시모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음색이 훨씬 더 여기에는 맞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처음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뭐 한 여기쯤서부터 두 마디 세 마디 전 여기에서의 구성이라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프레이즈로 되어 있는데, 그거 역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일단 한 번에 가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의 목적지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디가 여기까지 크레션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내가 지금 이 테니스를 보고 가지고 잘 오른손을 보여주지 못해. 그래서 막 이게 엉망진창으로 치는데, 그래서 탐디라가 여기서 이 똑같은 액센트라 하더라도 이거는 시작하는 음이 될 거고 이거는 도착하는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그룹으로 갈 수 있겠죠. 그걸 한번 다시 표현해 봅시다. 그냥 거기서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악보상으로 보자면 탄타라라라 요 한음이 그냥 한음으로 비중이 꽉 찬 소리가 날 거고, 그 다음에 띠라라라 이게 두 번째 프레이즈가 돼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 첫 프레이즈도 사실은 이렇게 아까 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세 개의 작은 그룹으로 만들어졌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디다다다다 하고 끝나는 이 F까지의 그 목적지를 이건 목적지라고 생각해서 본다면은 지금 이 액센트들이 악보상에는 첫 박자, 세 번째 박자, 그 다음에 따라라라 따라라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 마디에 있는 이 액센트들은 기능이 앞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더 흘러가는 역할을 해야 될 테니까.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이안 빰빰빰빰 슬퍼. 자 이제 거기서 나는 조금 그 다 하고 디라리라리라라 이 부분이 약간 너무 많이 달려간다는 느낌이 들어. 이제 펄스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쇼팽이 항상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그건데 자기의 곡을 잘 치려면 왼손을 잘 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왼손이 왜냐면 기본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펄스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루바토를 해도 오른손이 그러니까 왼손의 리듬이라는 거는 아주 정확한 리듬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오른손이 이렇게 어떤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다리라라 이렇게 달려가게 된다면 네 박자라는 그런 펄스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그러니까 블랙하츠가 1등 할 때 쇼팽 콩쿠르에서 가장 그 이제 모든 심사위원들 그때 심사를 21명이 했는데 2005년에 근데 그 21명의 심사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한 거는 쇼팽의 음악이 이제 현대에 와서 너무 많이 이렇게 휘청거리는 그런 말하자면 불규칙적인 아니면 제멋대로의 루바토가 많이 좀 마치 유행인 것처럼 그렇게 번져 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바로 이런 어떤 규칙적인 스트릭트한 리듬 안에서 오른손이 얼마나 플렉시블하게 연주를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루바토를 쇼팽이 원하는 루바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 상당히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결과적으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블랙하츠가 연주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현장에서 연주했던 그 블랙하츠의 연주를 들어보면 실제로 루바토가 그렇게 막 이렇게 휘청거리는 루바토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블랙하츠가 이 뛰어나게 연주를 해서 그래서 1등을 했다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피아니스트 임동혁, 피아니스트 임동민 이 두 분이 아주 뭐 상위권에 또 훌륭하게 연주를 해서 입상을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블랙하츠의 연주가 뭔가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이런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안에서 그 유연성 같은 걸 잘 표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나중에 그 여섯 명의 그 입상자들이 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뽑힌 거겠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여기서도 너무 이렇게 흐름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건 이제 꼭 쇼팽뿐이 아니고 이제 모든 피아노 곡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피아노에서 실제 레가토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가토라는 그 엄밀한 그 논리를 따진다면 레가토는 한 호흡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악가가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한숨으로 말하자면 숨을 내뿜으면서 얘기를 하고 하듯이 나오는 게 레가토가 될 거고 현악기라면은 그게 한 방향의 보잉으로 갔을 때 레가토가 가능할 거예요. 관악기도 한번 들이마신 숨을 이렇게 낼 숨으로 이렇게 내면서 그러면서 음정이 바뀔 때 그게 레가토가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피아노는 이게 88개의 해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다른 악기나 성악에서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레가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아노에서 레가토라는 건 뭐냐면은 레가토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지 실제 레가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레가토의 현상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이렇게 기능이 있고 나서 참 괜찮아요. 여기서 뭐 여기네 뭐 편의상 여기서 그냥 칩시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기는 다음에 나오는 음이
이렇게 다 나온다면 이건 레가토가 될 수가 없겠지. 왜냐면은 이렇게 긴 음이 있고 그 피아노의 속성을 따진다면 이 음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이만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남아있는 음보다도 더 작은 음에서 시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레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긴 음 다음에 나오는 음은 그 긴 음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느냐를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들은 다음에 그거보다 살짝 작은 데서부터 나와야 레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C가 이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이 음의 숨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작게 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 쌓아 올리게 될 거란 얘기죠. 디라라라라. 옳지. 그것도 너무 길지 않게. 뭐 시간상 넘어가 봅시다. 여기 조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없네. 다음다라라. 그리고 이제 밸런스에 관한 얘기인데 잠깐 일어나 보세요. 여기서 이러고 이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여기로 가요. 그게 아니고 아직도 이게 숨을 쉬고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 노래가 물론 거기에 이런 반음씩 내려가면서 이제 색채가 변하지만 여기서 뭐야 이게 너무 크면 이 소리가 끊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까지 이게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소리가 크게 나올 수가 없고 약간 이게 딜레이 되면서 약간 늦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음이 훨씬 더 에스프레시보가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냥 1, 2 이렇게 당연한 듯이 들어가지 말고 따라라 1,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있으면 이 굳이 이 소리를 크게 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크게 치면은 멜로디가 방해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F 마이너였다면 말이죠.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버나 멘델슨이나 약간 그 로맨티시즘으로 가게 이제 베토벤에서부터 로맨티시즘으로 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뭐 쇼팽보다 한 20년 전쯤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라면은 만약에 그래서 이제 웨버가 작곡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성적으로 F 마이너와 그게 지금 이게 감화음을 써서 이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이걸 이제 중육화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중육화음은 이 사람 상당히 아주 많이 세련된 모양으로 많이 썼는데 여기서도 그게 지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베이스가 이게 조금 더 타이밍이 지금 내가 치는 타이밍이 약간 다른 걸 느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치는 거와 이건 조금 다르단 말이야. 이게 훨씬 더 이 D 플랫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그걸 느끼려면 이 D 플랫이라는 음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야 될 거고 결국은 타이밍이
거기서 약간 벌어지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거기 너무 앞에서만 시간 보내는데 부터 사실 이 코드 안에도 주인이 있어요. 얘가 주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건 그냥 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윗소리가 그렇지. 그게 훨씬 더 살아있어야 이거보다 여기서 이만큼 더 뭔가 긴장감이 고조되는 게 느껴지겠지. 윗소리가 훨씬 더 살아야 돼. 다시 여기 아, 이거 뭐 마스터 클래스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걸 만약에 손의 분포를 보면 1, 2, 3, 5로 치게 되면 이 5가 힘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윗소리를 더 크게 칠 수가 없을 거야. 지금 같으면 손이 큰 사람도. 그래서 이걸 5로 치기 위해서는 분포가 이 두 개의 음을 엄지로 치고 이걸 둘째로 치고 이걸 다섯째로 쳤을 때 다섯째 손가락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지. 그 소리가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따리라라 다시 한 번. 그렇지. 오케이. 띠라따 끊어주지 않게. 그렇지. 연결되게. 오케이.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인토네이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인토네이션이라면 어느 음에서 어느 음을 가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C 메이저를 지금 내가 이렇게 친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는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게 음이 올라갈 때 크레센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제 심리적인 얘기인데 이런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자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내가 지금 치기 전까지는 이렇게 커지는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렇게 디미네도를 연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런 사실 왜 심리적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뭔가를 도달하기 위한 말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눈썹도 이렇게 치켜 올라가고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돼서 뭐 이런 모양으로 갈 거예요. 오케이? 그런 왜냐하면 그건 어떤 희망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는 우리의 갈구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집으려면 이렇게 높이 있는 선반에 뭘 잡으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까치발을 띄고 이렇게 뻗어서 막 억지로 이렇게 잡으려는 그 인토네이션이 여기에는 옥타브가 있어요. 응? 만일 그 음이 없다고 합시다. 이게 그렇다면 둘 셋 이런 곡이 됐을 거야. 이것처럼 심플한 곡이 없죠. 그런데 그게 아름답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지를 못하고 디라라라 거기까지 도달 그게 이제 성악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악가들은 저 성악 반주 레슨을 따라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성악하는 그 발성법 뿐만이 아니라 따라 손을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볼 거예요. 선생님. 그치? 왜냐면 그게 그러면서 이제 두성을 써서 이렇게 소리를 뒤로 넘겨서 이렇게 가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음정이 두 개가 떨어진다면 그리고 쇼팽은 이런 걸 너무 많이 썼어.
예를 들자면 프렐류드 같은 경우 4번 이게 음정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뭔가 굉장히 깊이 있는 걸 표현한 거고 지금 여기서 매번 멜로디가 그리고 털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이러고 털 다 아포지아투라로 이 음을 썼다는 얘기예요. 네 번씩이나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다라 이렇게 갈 수가 없지. 너무 그 간단한 두 음 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전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잔소리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의 굴곡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냥 손가락으로 이게 아니고 달라 이렇게 도달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건 성악가뿐이 아니라 스트링 특히 뭐 저 음역대가 넓은 첼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달라 이렇게 짚으려면 이게 상당히 그 음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짚어야 되는 거거든. 우리는 뻔히 보여요. 두 음이 여기서 여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쉬운 음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 여기부터. 쭉 치면서 여기 작게 여기 크게 이런 얘기는 뭐 평상시에도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 얘기를 내가 한들 그리고 아까 악보를 보니까 선생님이 이미 해주신 얘기와 내가 하는 얘기가 아주 의견이 일치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보다는 좀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너무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데 반주가 이 사람의 반주는 말이죠. 이 곡뿐이 여기도 그렇고 이게 예를 들어 베토벤이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반주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에서 뭔가를 더 좀 북리를 해서 뭔가 꼼수가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심플하게 반주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것도 보면은 얼마나 이게 단순해. 그냥 시계째 깎거리듯이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클락이라고 얘기를 했고 반주를 시계처럼 그렇게 간다고 했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왼손만 한번 쳐보면 수도 없이 일부러 지금 강조를 하지만 강조하고 있는 이 엄지가 그게 이제 화성 이거는 1도 화음이고 이거는 5도 화음이니까 거기에 공유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방해가 된다고 그냥 따라라라 이렇게 치다 보면은 그래서 그 5도 음이 되는 건 그거는 여기서도 모차르트의 알베르티 반주 같은 그런 형태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가급적이면 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는 중요한 라인이 있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그건 이제 화성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음들은 충분히 많이 들려야 되지만 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엇박자에 있는 오도음 이 경우에는 C라고 하는 이런 음들은 상당히 많이 숨겨야 그게 좋아, 그러니까 투명하게 들리고 밸런스를 많이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해봅시다, 여기를. 그렇지, 그렇지. 미안.
앞에 보면 이제 하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화성이 진행이 되는 부분을 보면은 일단 디미니엔도가 있고 디러러 근데 화성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이제 크레센도가 있단 말이지. 왜냐면 그건 이제 F 마이너의 5도 1도의 관계를 떠나서 지금은 여기는 다 이랬다면 일시적으로 이런 6도 화음 그러니까 메이저 코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훨씬 더 베이스가 좀 중요하게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는 이 부분도 E 플랫에서 D 내추럴로 가는 거기도 지금 F 마이너를 떠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조금만 더 이게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스트라가 떠러 이런 식으로 가듯이 오케이? 여기 한 번 다시 해볼까? 벨칸토 얘기를 했는데 16분음표를 치는 경우 이런 뭐 16분음표뿐이 아니라 이렇게 빨리 가는 이런 음들이 모든 음이 다 가사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잘 따져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 작곡가의 입장에서 따져본다면 이런 멜로디가 나오기까지 여기 이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을까는 우리는 이 악보를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파이널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프린트가 됐기 때문에 그냥 맨 처음서부터 이렇게 쇼팽이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이랬다가 아니면 이랬다가 아 이것도 싫어 그래서 아 이거 괜찮네 해서 왼손은 두 개 오른손은 다섯 개 이런 식의 이런 두 가지 컴파스 리듬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 두 개의 리듬을 지금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이게 이 인토네이션 역시도 그냥 이게 아니고 타라라롤롤 이렇게 거쳐서 뭐냐 이게 지금 어디냐 이 굴곡을 다 느껴야 된다는 얘기지. 마치 돌고래 수영하듯이 오케이? 그래서 그 안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느리게 연습하는 디라라라 그 긴장감의 변화 이런 것들 다 느껴서 줘야 된다는 얘기지. 아주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굴곡을 조금 더 만들어봅시다. 오케이. 아, 지금 보면 이게 엄지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 그게 아니고 라라라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지. 옳지. 애국가를 생각해 봅시다. 애국가 우리 모두 다 아는. 이걸 누가 이렇게 했다면 이거 굉장히 변화 있고 아니 사실은 괴로워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애국가라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이렇게 간다면 그지?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사실은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 뼈대를 이해하지 않고 거기에 살이 붙은 것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쳐서 과장을 하자면 밑에서부터 크레센도 해서 여기서 해결이 되고 그게 다섯 이탄 음표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너무 지금 돋보기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아주 과장이 된 그 음악적으로 아주 과장이 된 것들이 템포가 빨라지면서 훨씬 더 이렇게 좀 축소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음악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느리게 연습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거는 여기에는 말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뛰어대는 사실 그거거든. 거기에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그런 굴곡을 많이 생각해야 될 거라는 얘기지. 이러다가는 발전부까지 가지도 못하겠네. 자, 그래서 이런 16분음표들이 이게 다 울퉁불퉁한 그런 라인들을 생각하고 치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 해볼까? 꼭대기에서 여기가 조금 더 어렵게 올라갔으면 좋겠어. 너무 휙 하고 지나가지 않게. 그렇지. 그것도 약간 너무 길어. 이것도 쇼팽의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쇼팽은 어떤 노래를 구상을 할 때 2도 단위의 노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렇게 2도가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2도 단위로 이렇다가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6도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런 건 너무 많지. 이것도 여기도 아주 단순하게 2도 단위로 아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슈만이 카니발에서 쇼팽을 표현할 때 이렇게 2도로 표현한 거예요. 슈만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게 훨씬 더 섬세하게 이게 좀 더 디태치된 이런 터치였으면 좋겠어. 다시 해봅시다. 여기도 엄지 조심해야 될 거고 네. 아니 이게 일단 그렇지. 페달이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런 디테일한 느낌으로. 자, 오행선. 여기까지는 사실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얘가 거기서 해결이 되라는 의미로 이게 지금 기둥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2분음표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여기까지 쉽게 얘기해서 이중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변해서 여기까지 가는 그 라인도 아주 미묘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지 반주인 건 아니지. 오행선만 한번 해봅시다. 멀어 하고 사라지고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섬세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물론 주된 멜로디를 방해하지 말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쇼팽의 음악은 반주 안 해도 왼손이 반주자라고 한다면 오른손의 멜로디를 경청을 하면서 거기에 동조해주는 아 정말 그렇구나 네 마음이 참 아프겠다 라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루 요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게 그렇고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왼손이 어려워요. 아주 골치 아프다고. 차라리 도솔 미솔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심심하겠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거기를 있으니까 베이스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베이스가 왜 저만큼 밑에 있냐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어떤 함축된 의미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다시 작아지지 말고 달콤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제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의 이런 시퀀스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올 때 그게 반드시 이거에 비해서 이게 어떻구나라는 그런 비교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마이너로 갔다가 이렇게 메이저가 된다면. 뭔가 이게 어떤 비극적인 현실이라면 그리고 이걸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해봅시다. 엄지가 작고 이건 여기는 티러러 이거는 커야 될 거야. 오케이 다시 해봅시다. 그러다가 이거에 비해서 지금 똑같은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가 훨씬 더 뭔가 좀 라고 이 브로드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더 좀 폭넓게 들려야 되겠지. 게다가 오케스트라까지 있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앞에서 여기 섬세하게 혼자 얘기했던 이거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제너럴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폭이 넓어야 되겠지. 아 이거 앞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커버를 하지 못했는데 근데 사실은 말이죠 빠른 부분도 느린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노래를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아주 저 대단한 그 음악가한테서 아주 굉장히 웃기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빠른 부분하고 느린 부분하고 차이점이 뭐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뭔가 굉장히 오묘하고 심오한 질문인가 보다 그러고 감히 답변을 못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린 거야.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빠르다고 해서 노래할 걸 잊어버리지 말라니. 우리는 대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빠른 부분은 거기 테크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느린 부분 그럼 거기 노래하는 부분 심지어는 가르치는 나도 아 거기 노래하는 부분 말이야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느린 부분이라고 노래를 하고 빠른 부분이라고 기계적인 건 아니죠. 빠르게 노래하는 부분, 느리게 노래하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발전부를 보면은 약간 좀 너무 이 손가락으로 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벨칸토를 잊어버리지 마요. 그러니까 벨칸토라는 거는 아주 레가토로 노래하면서 음절 하나하나에 가사 전달이 다 되고, 그러니까 다 들리긴 하지만 그게 레가토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정말 파고들어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상 쉐입이라는 거를 느리게 연주하면서 쉐입을 먼저 찾고 그게 템포가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 어떤 작곡가나 다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 좀 생각할 거리가 있을 거라고 느껴져서. 그리고 뭐 여기 작게 저기 크게라는 얘기가 이 정혁이 학생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연주를 했고 이 이준석 오케스트라와 앞으로도 연주를 많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손자리가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맞아요. 항상 뭐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과연 그 많은 무대에서 다 서서 연주할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이 피아노 전공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인터넷인데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주 이 통로에서 굉장히 잘